올 때마다 꼭 팍 가서 팍. 어, 크리스마스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알아. 이게 이름이 뭐더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거라고 하면 되겠다. 네. 아, 참 멋있어요. 멋있어. 그 실에 보이는데 근데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안 보이. 파가 요새 금값이야. 오 요즘에? 오. 근데 언니 저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심어 들라고? 아, 너 이게 그거야? 아니면 와이어는? 오 잘라. 어 그러니까 파 급하면 여기 따다 해먹어. 그러니까 안 잘라가지고 너무 쉬어버렸구만. 늙어버렸구만 파가. 우리 안 해먹으니까. 아 이건 관상용이지 먹은 게 아니야. 아이고 뭐 관상용이야. 먹어버려야지. 관상용은 없다. 나에게는.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너무 예쁘겠다 이놈. 아 참. 나 발이 좀 웹 됐네 웹. 괜찮아. 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진짜 나무대.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산에서 배워왔다고. 아, 멋있다. 옵을 주고. 참. 홍시. 뭐, 홍시? 네, 누나, 홍시. 야, 귀한 홍시가 있네. 힘이 없는 게 없어. 하나씩 먹자. 솜씨도 좋아. 요거 지금 우리 가면서 먹으라고? 왜? 그러니까 안 돼. 반대면. 응, 가야지. 자, 하나 먹자. 이게. 아, 껍데기째 먹어야지. 응. 아니 아니, 제일 좋은 방법 보니까 여기서. 어. 어디? 조금 멀랑멀랑한 거. 이거 멀랑멀랑해. 아니, 아니, 이거 좋네. 이거 좋아. 여기서 이걸 수저를 파, 수저를 파 먹으라고. 살살. 자, 껍데기는 잡수지 말고. 자네 먹어, 그냥. 먹어봐. 맛있는 건 본인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이, 지가 먼저 수저를 쓰고 나쁘다고 들어가지. 아니,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거야, 언니? 아, 뭐, 맛있네. 진짜 맛있다. 웬일이야. 어머, 맛있어. 시원하니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스크림 입에서 살살 녹아가. 세상에. 아니 언니 나도 아까 저기 김밥을 해가지고. 네 수님 씨는 여기 몇 년째 살아 여기서? 여기? 16년. 벌써? 16년에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온지가? 2016년. 아직 저기 이사를 다 안 했어. 아직도 안 했다고? 네 아직도 생활없어 아직도. 여기 여름으로 탁 나면 멋있겠다. 여름에 진짜 지금도 멋있지만 언니 3월 4월 달에 개나리 꽃이 저기 한 다섯 그루가 있어가지고 개나리 꽃이 피면 너무 예쁜 완전히 한국이지. 구마는 뭐 내년에도 계속 와라네. 근데 오면은 형보 이거 먹으세요. 뜨거 추우니까. 오면은 너무 피해만 끼치지. 맞아. 무슨 피해야 이건. 아이고 아니지. 얼마나 하려면 힘들. 저 나무 뿌리 같은데 카라 같아. 사람 모양으로 돼 있어. 나무 뿌리로 저렇게. 요 리본 누가 달아줬어? 와 참. 요놈 봐라요. 누가 지금 스님이가? 내한테 안기려고 이거 봐. 아 참. 어이구. 잘 따르는구나. 너무 이뻐. 근데 걔가. 요 컬렉션 칸데 아 참 많다. 컬렉션. 저 보니까 저쪽으로 다 있고 천장으로 와 참
이 김밥을 만들었구나. 이걸 해놓은 거 아니? 오 세상에 얌전히 되는 거 같아. 얌전히 됐어. 식당 체리도 금방 3년 많겠다. 식당 체리 필요 없이 여기서 저기 그 캐럴링 하면은 맞아. 캐럴링 진짜 캐럴링해. 맞아. 어. 그다음에 디얼 내가 도와줄게. 언니? 어, 언니 도움도 안 필요, 언니 도움도 안 필요해. 내가 그래, 다 해. 그럼 내가 딜리버리든지 뭐라도 껍질 껴갖고 같이 하자. 돈벌이 좀 만들게. 아니, 진짜 사실은 이 나이에 너무 아깝지. 이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양쪽으로 자르세요. 넌 말자를 맞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중간을 자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칼을 넣고. 아~ 칼도 참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요지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 저기 하자. 그 뭐냐고 우리 요리 강의실. 사부님 너무 많이 꺼냈는지. 예, 괜찮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아니요, 예, 잠깐만 예.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걸 네. 조금 떼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아, 그럼 왜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하면 안 돼요? 예, 잠깐만 주보세요. 아, 그리고 이걸 업사이드다운 해가지고요. 튼튼하고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오, 우산을 만드는군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네. 야,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우셨죠? 네, 배웠습니다. 예, 네. 예. 사부님 잘 부탁합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또 살짝? 조금 또 살짝 오케이. 이걸 껍질을 까는 다음에 뒤집어서 또 오케이. 거기다 살짝 올리고. 넣고. 예. 그다음에 이걸 딱 갖다 해가지고 엄청 쉽구만요. 네. 그냥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쁩니다. 네. 오, 그냥 그냥 이 요지로 딱 해갖고 먹으면 되겠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것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는 네. 이 껍질 밑에가 주스가 많이 들었으니까 또 싸서 꽉 누르시면 주스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하나 먹어볼까요? 네, 드세요. 자, 하나 드셔보세요. 네. 사부님 먼저. 자, 아니요, 저는 안 먹고. 아니, 저는 매일마다 많이 먹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안긴 맞게 잘 한다. 너무 예쁘다. 맛도 좋습니다. 예. 네. 고기도 먹기도 좋은 아니지. 먹기도 좋은 또 이 맛있더라고. 맛도 좋으니까. 맛도 좋더라.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말에 막 꼬입니다. 어때요? 맛이 있으세요? 자.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요. 이제 앞으로 파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먹어. 네. 네. 막하네. 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언니 여기서 잡고 여기 아 누르시면 조금만 예. 저기 하나 예. 해가지고 저기 아유, 냉장고에다가 너무 황홀한데 이거 너무 술떡? 아이고, 술떡. 네. 그럼 막걸리는 거야? 아니요, 막걸리가 없어서 못 넣었어요. 그럼 뭔 술을 넣었어? 아 그냥 저기 그 이스트. 아 이스트 네. 빵 종류. 네. 이스트. 예, 참. 아 막걸리라 넣었으면 되는데. 막걸리가 여기 없잖아요. 프랜차이즈에. 아 맞아. 술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아 또 그게 있구나. 가만히 있어. 이 칼 나 처음 보는데. 칼? 그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아니요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어. 네. 오 그래. 근데 어떻게 이거 그러면은 사부님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안 갈고 이제 또 그럼, 버리고 또 사요. 아, 예. 아 역시 부르줘라 틀리군요. 나는 막 재생해.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미국 분한테. 네. 아. 그래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한 달 쓰겠네. 일회용 아니죠. 예예 예. 예. 뭔 말씀을 이러면 아니지. 이게 뭐야? 당근. 당근이지? Yes. 얘는 크랍 스페셜. 얘는 아보카도 and 살몬. 오, 살몬 아보카도. 오케이. 예. 이건 시금치? 오케이. 아, 시금치. Yes. 아이고. 참. 컬러풀합니다. 멋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얘가 개입니다. 이게 만들어 가지고. 예. 이게 지금 알라스카로도 살몬의 아보카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로도 크랍 스페셜 and 아보카도.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것만 봐도 배부르다. 진짜. 저기 아까 저
마이크로웨이브 다 돌아간 것 같은데. 네. 술떡입니다. 이거는 또 귀한 술떡. 술떡이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잡숴보세요. 그냥. 왜 이거 해봤어? 지금 할 줄 잘 몰라서. 아, 처음 해보는 거야? 아,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조금 실패를 하고 안 됐길래 그 다음에 다시 했는데 아마 세 번째는 성공할 것 같아요. 네. 괜찮은데? 응. 오, 괜찮네. 하이야. 예. 여보. 밥 먹게. 정말로 여보. 오야. 누드 김밥을 만든 남자. 누드. 누드. 누드 김밥. 누드 김밥. 아실랑가 모르겠네. 손님 시집 와서 내가 먹방을 찍을 줄이야. 어, 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다가. 네. 딱 이걸 갖다가 넣고. 네. 이게 찰밥이에요? 아니요, 그냥 외길러밥. 외길러밥. 근데 밥이 간이 들어갔네요? 예. 아, 뭐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저기 일본 베니쇼가라고. 예. 그, 아, 베니쇼가. 예, 예, 그 예. 식초하고 설탕. 식초하고 설탕. 그래서 됐어요? 예. 아, 근데 맛이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거기 다 간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도 다 됐네. 이 쌀은 그냥 일반 쌀입니까? 네. 일반 쌀? 네. 근데 쫀쫀하네요. 예. 밥을 맛있게 잘 하시네요. 예, 잘하네요. 예. 못한 거 빼고. 여기다가 세사미씨 참깨를 넣을까요? 아니면 뭘 넣을까요? 세사미씨 넣어주세요. 세사미씨? 예. 아니면 노리다라꼬 넣을까요? 노리다라꼬 넣어주세요. 이게 예.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아, 이걸 넣어야지 맛있어요. 이게 다 넣으면 안 돼요? 아, 다 넣어도 되죠. 다 넣어주세요. 상관이 없죠. 예. 예. 전 욕심 많아가지고. 예. 아, 이거 알아요. 예. 예. 이거 해가지고. 예. 이겁니다. 갈릭소. 안다, 이거 넣었다, 예. 갈릭솔트가 아니야.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세사미씨. 예. 참깨. 참깨입니다. 예. 사부님 너무 막 이거 너무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사이드 한번 보세요. 있어, 배.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되는 거죠. 아하. 뭘 넣고 싶으세요? 이런 거 다 넣어주세요. 예? 다 넣어주세요. 다 넣, 예, 오케이. 예, 예, 예. 오케이.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지. 너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칼날을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칼날을 너무 오래네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르실 때. 맞춰서. 이게, 똑바로 자르셔야 되는데. 예. 좀 길게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시금치도 지금은 넣어드려요? 이렇게 삐찍삐찍 나오게 싸더라고 김밥을요. 네, 시금치도 예쁘게. 넣어드려요? 네, 넣어주세요. 네. 이게 완전 야채 김밥. 근데 너무 뚱뚱하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사부님은 날씬한데 김밥을 뚱뚱하게 모르세요? 너무 싸게, 너무 저기 조금만 스키니하게 하면 너무 네. 싸구려 같이 보여서 좀 아, 뚱뚱하게 네. 맛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아, 죄송합니다. 네, 잠깐 스탑 좀 해주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네네. 네모로 치기 싶으면 아,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군요. 이렇게, 예, 여기서 아, 이렇게 아이씨. 딱 손으로 예.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근데 손님이 세야 되겠네. 예. 그리고 아하. 여기가 좀 많이 나오면 좀 어글리하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어버리면 아하. 끝이 안 보이죠. 네, 집어넣군요.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딱 올리브를 예, 손으로. 예. 이게 신의 한 수다. 예. 신의 한 수. 그 다음에 네. 칼로? 세상에. 이걸 할 때 손으로 떼지 마세요. 칼로 싹. 오케이, 아이씨. 그러면 똑바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 이쁩니다. 예. 기가 그 다음에, 반교해서 또 이렇게. 오케이. 와, 순식간하네요. 네, 금방. 어머, 칼라풀 좀 봐. 이게 완전히 이거 베지테리안 놀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 가면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한 5불요? 5불 맞겠지요? 5불? 예. 예. 감사합니다. 다대표입니다. 저희가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네. 자, 아이고, 카메라맨. 땡큐. 보죠? 그리고 너무 이뻐요. 또 여기, 저기 좀 맛있게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스페셜 메뉴가 있습니다. 예. 오, 오케이. 만약에 빨갛게 하고 싶으면 오케이. 빨갛게 하고 하얗게 하고 싶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이뻐. 맛있다. 그래요? 네. 네. 좀 맛있다. 이렇게 또 스파이시 메유를 만들어도 돼요. 근데 메유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레몬하고 설탕하고 저기 식용유 조금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그리고 저기 밥이 맛있네. 밥이 맛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드 김밥은 이게 보인다 이거야? 속살이? 그래서 누드다 하는 거야? 제가 지난 말이에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드 김밥. 아, 거기 누드 김밥이라고 그러세요? 몰라. 누드 김밥이라 있어요. 한국에 요즘 내 생각에 누드 김밥일 것 같아요. 몰라 나. 내가 쳐볼게요. 구글 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누드 김밥입니다 이거. 아니면 한번 내 말고. 그만해 그만. 아니요. 하나 더 또 딴 스타일로 또 하려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밥을 항상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딱 한 조각만 하셔야 돼요. 딱 한 조각. 왜냐면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반 잘랐으니까 이거 딱 한 조각. 무조건 한 조각. 더 이상 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뚱뚱하거나 좀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밥을 골고루 쭉 펴주신 다음에 근데 어떻게 냉장고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아, 이게 오늘 밥을 이걸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비꼬를 하고 싶으시면 도비꼬를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업사이드다운으로 하셔가지고. 도비꼬 뭐야? 도비꼬? 뭔 알이야? 무슨 알이에요? 여기 생선 알요. 그러니까 생선 알이에요. 여기 연어? 플라잉 피쉬에. 가지고. 플라잉 피쉬. 액. 아이고. 이거 사부님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막 쟁여놓은 거 막 아니요. 막 나옵니다. 아니요. 이거 저기 다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다른 거. 삶은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예. 예. 삶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삶은하고. 이 삶은은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이 생선을 자를 때 이게 니기리에 원 1인용이에요. 니기리 사이즈인데 항상 자르시기 전에 이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회용. 아, 1회용.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바카도. 좋습니다. 아바카도. 네. 세상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면 돼요. 이렇게 빨 그래서 이렇게 네모지게 예. 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오. 예. 왜냐면 손님한테 팔 때는 맞아 예, 예. 여기 어글리하면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맞아요, 예, 모든 게 정확하게 완벽해야 되니까 예. 그럼 사모님은 누구한테 전수 받은 겁니까? 머리를 쓰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식당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전수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좀 어글리하잖아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개를 씌운 다음에 이것을 중간에다 갖다 이렇게 놓으세요. 아. 예, 그러면 이게 완벽해 보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그게 네. 하나에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쁘게 나와야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디스플레이 잘 예. 해야죠. 예, 하나 또 맛보세요. 프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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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님 먼저. 그만. 고조인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어디 잠깐만 기다려. 그만해. 와사비를 안 주셨네. 괜찮아요. 골고루 먹는다. 아이고 맛있어. 와사비에다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네, 자. 땡큐. 진짜 맛있어. 아싸. 자, 됐어. 이거는 생강. 야, 생강을 드시면 맛있어. 생강을 같이 잡혀요. 그 맛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 완전히 원시인같이 손으로 먹네 우리는. 손으로 먹어. 핑거풀도. 왜냐면 이것은 손으로 잡수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걸로 알아야지. 저는 너무, 아까 점심에 너무 많이 먹었어. 됐어. 생강도 맛있고. 좀 특이하잖아. 이렇게 스파이시 매요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이 노래 잡았고. 김밥 싸는 거 보니까 꼭 한국식으로만 하지 말고 또 이런 맞아. 식으로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이게 바로 업사이드 다운인 거. 이게 TV나
안에가 들어있고 여기가 바퀴가 있으니까 upside down. 한국말로 해줘. 한국말로 아니다. 영어니까 영어네. 내가 찍어봐야 돼. 누룩이니까. 그래서 이걸 넣고 하면 돼요. 밥을 다 한 다음에 이걸 뭐 가루를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자기가 맛을 보고 좀 그렇게 술이랑 싸움을 맞는 거 안 맞는 거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편안하고 밥을 조금 지렸을 때도 이게 완전하고 좋아요. 왜냐면 식초를 그냥 붓고 나면 밥을 지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왔다 이게 왔다요. 딱 이만큼만 지어가지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싹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온때 여기다 딱 집어넣어. 이 중간에다가 딱 중간에다 넣고 딱 집어넣어. 아하, 네모로 만드는구나. 어, 네모로 딱 만들어 이렇게 이쁘게. 크지도 적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고 옆으로 퍼지지 않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안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다른 거 있으면 좋은데니 이 선지게 지금 이것을 이제 얹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얹혀서 다시 한번 이쁘게 딱 한번 해서 해가지고 딱 와. 이렇게 자 됐어. 예 됐어. 와 근데 참, 너무 쉽지 않니? 그니까 언니 자 오케이 새우를 아, 사다가 해도 좋아. 새우나 오케이 오케이 김 너무 많이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말고 딱 이만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조금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공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딱 눌러니 손 오케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도 새우를 넣는데 오케이. 내가 뭐든 좋아하는 거 오케이.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삶은밖에 없으니까 지금에 그래서 삶은도 그러니까 자를 때 이걸 정확하게 그 딱 이 손가락이 마디 그래서 사이즈가 그게 이 사이즈로 자르래요. 예. 자를 때 예. 왜냐면 이 아저씨가 이 삶은을 잡아준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근데 사부님은 삶은을 많이 넣어요. 우리가 지금 스시집 가면은 얇게 예,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사부님이 이 힘이 좋으시네. 예예. 이거 그러니까 낫겠습니까? 우리 전라도식으로 이게 야, 예, 아저씨 역시 그러니까 자기가 얹고 싶은 건 무조건 다 얹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계란도 뭐 이렇게 예쁘게 붙여가지고 넣기도 하더라고요. 계란 담하고 위에다 놔둬도 되고요. 예. 뭐 아바카도를 위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할지는 몰라도 일단 보는 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초밥 요건 또 밥이 또 꼬시꼬시 잘 돼야 돼. 밥이 잘 됐잖아. 잘 그러니까 됐잖아. 밥이 그러니까 잘 됐잖아. 그래가지고 또 아바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아바카도를 위에다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묶어줘야 돼요 이제는. 아 김이 김으로. 예. 김 또 보는 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새파란 무슨 저기 해파리 같은 걸로. 예. 그리고 이렇게 묶기도 예, 하더라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김을 여기를 조금 잘라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게. 오케이 예예. 예. 그래서 여기 밥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이렇게 아, 되고 예. 밥이 저기 아바카로를 업었네요. 예.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제 또 이쁘게 하고 싶으시면 네. 또 여기다가 이제 생선알을 조금 아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 예, 예. 아 예. 그다음에 예. 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생선알을 조금씩 스시집 내일 당장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술이다. 스시집 나중에 저기 그 포틀랜드 가면은 숯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놔야지. 또 시식. 시식 하세요. 예 시식 하세요. 배불러 나. 여기다가 저기 이거 와사비하고 찍어서 드세요. 예 예. 그래야 맛있어. 먹어 맛있어. 아이고 남편 오시자는 거 아니야? 네? 남편 오신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뭐 사신다고? 응. 그런 소리 같아 지금. 안 와. 진짜 맛있어? 맛있지. 고마워. 여기 그리고 이 쌀머니 맛있는 거 이거 지금. 스눅 쌀머니라고 해. 그냥 외계인 쌀머니 아니야. 그리고 빰 이거 저거 와이얼 쌀머니잖아. 그래서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신랑 이런 거 다 좋아해? 좋아하죠. 근데 그동안 제가 안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죠? 8년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친구들 왔을 때
뭘 해줄까? 매일마다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왔을 때 같이 만들어서 먹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를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오, 잘 만들어? 네. 누구? 그거 찍어서 또 인터넷에 안 올릴 거죠? 올릴 거지. 오 마이 갓. 그럼 저기가 오지. 뭐야? 해드리라고. 해드리라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해? 간다고 해? 바빠 죽겠는데. 동쪽에서 먼저, 서쪽에서 먼저. 늦둥이에서 아직 못 산다고 그래. 어, 그래요? 네. 늦둥이에서 못 해요, 그래가지고. 어, 오케이. 사절. 오케이. 이건 좀 완전히 딴 데 봤는데.